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경배토록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랜만에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순탄히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곳에 남은 성도들 평안히 거느려 주셔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고한 대로 성령과 방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맹인들하고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물론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들이죠. 1년에 몇 차례씩 뭘 했는가 하면 이렇게 삶의 체험 같은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들은 시각적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으로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뭐 맹인들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맹인이 있고 또 후천적으로 사고로 또는 병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감각으로밖에는 인지세계가 열려있질 않습니다. 해서 1년에 몇 차례씩 그렇게 체험 현장처럼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한 번은 농촌으로 이제 소를 만지러 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소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소를 만지러 가는 거죠. 소가 어떻게 생겼나 해서 이제 1대1로 다 이제 짝을 안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맺어서 한 20명이, 그러니까 총 40명이 쭉 시골로 갔어요. 가서 이제 외양간에 물론 이제 가두어진 소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청년들 보고 만져보라 그랬어요. 이제 좀 위험하죠? 근데 이제 청년들은 굉장히 기대에 부푸른 겁니다. 야, 오늘 소 만지러 간다. 해서 실제 이제 조심조심 안내를 따라서 이제 소를 다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퇴마루 같은 데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확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땠냐고. 그럼 이제 저마다 나는 뿔을 만져봤는데 뿔 모양이 이렇게 생겼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그분들이 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전체를 만질 수도 없었고 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격입니다. 은사라는 부분은 어차피 주관적인 체험이 1차적인 관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학적으로 논리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내가 경험했는데 라고 말해버리면 뭐 속을 비집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한계를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우리는 결국 가장 우리의 기초가 되는 성경이 도대체 방언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말해주고 있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과 오늘 범주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한 학기 내내 하라면 좀 자세히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뭐 길어야 한 40분가량의 설교 시간에 방언이란 이 큰 주제를 또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전체 설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고린도 전서에서 12장, 그리고 13장, 14장을 보통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장만 가지고 또 많은 책을 쓴 분들도 있고 또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짓 12장, 13장, 14장만 논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전체 배경과 문맥을 놓치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의외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방언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언이라는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기대는 갖지 마십시오. 명절에 시골도 안 내려가고 오셨는데 죄송은 합니다. 몇 시간에 걸쳐 설명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유독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저런 은사를 받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분법이 나누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분파가 되죠. 은사 받은 쪽과 상대적으로 못 받은 쪽이 나누어지게 됐어요. 이게 이제 분파주의의 사실상 그 심리적 기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쪽은 안 그래도 이게 좀 찜찜하고 나는 열등한 존재인가 컴플렉스가 생기게 됐는데 받은 쪽에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오해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우리는 은사 받은 쪽에 괜찮은 신자, 못 받은 사람들은 쯧쯧쯧, 예수 믿고 어떻게 은사도 하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만과 교만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 성도, 다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열등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이 은사 문제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은사를 받았다는 쪽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 주신 은사에 대해서 주체가 안 되고 자제가 안 된 거예요. 막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은사가 많았어요. 그 예배 시간에 도중에 막 손 들고 나오고 주장하고 발언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러고 나오고 그리고 큰 소리로 방언을 막 말하고 하니까 예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졌습니다. 이런 목회적 상황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해서 여기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목회적 돌봄 차원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12장, 13장, 14장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한 바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네 가지를 강조를 해요. 첫째, 방언의 은사를 포함해서 모든 은사는 그리고 직분은 한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한 성령님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때문에 거기에는 따라서 높고 낮음, 우월하고 열등한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은사를 준 목적은 지난 시간에 주로 강조한 것처럼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걸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은사라는 것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석장에 걸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익히 듣고 알아서 네 가지 지침을 성경에다 기록한 겁니다. 첫째, 은사나 직분은 한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두 번째, 따라서 각양각색의 은사나 지위는 높고 낮음이나 우열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세 번째는 은사의 주된 목적은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다. 네 번째, 은사라는 것은 그래서 사랑의 방식으로만 설명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되고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지침을 말한 것이 사실상 14장, 12장, 13장 석장에 걸친 중요한 가르침의 골자입니다. 자, 오늘 방언도 이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방언이라는 본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더 큰 주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과연 오늘날에도 방언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지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시중에는 교계에는 크게 두 부류가 극명하게 갈라져 있어요. 일부는 방언 끝났다. 더 이상 방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쪽은 무슨 소리냐? 우리 교회도 방언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방언 존재한다. 그래서 방언 피지론 중지론자들은 일컫기를 그건 전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마적 그 속임수다까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수요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 서 있습니까? 방언 피지론자 내지는 중지론자입니까? 방언은 끝난 겁니까? 아니면 방언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의문으로 던진 저는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 같습니까? 우리 서로 정답은 유보합시다.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우선 누가 방언을 무슨 근거로 그쳤다고 얘기하는가? 자, 우리 13장 8절을 보십시다. 방언을 이제 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 여기 분명 방언도 어떻게 하고 그치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빌미로 이제 모 씨는 최근 발간된 책에서 하늘의 언어, 방언, 과연 하늘의 언어인가 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했죠. 이제 더 이상 방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쪽에. 그게 일찍이 이쪽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보통 청교도 계열에 서 있는 개혁주의 입장에 소위 이제 복음주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몇 사람만 예를 하나 들게요. 벤자민 B. 워필드 같은 분, 이런 분들은 방언 이제 피지론자입니다. 피지론이 아니라 방언 중지론자죠. 방언은 끝났다. 또 여기에 이제 절대적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리차드 개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직분론을 쓴 아주 유명한 분인데 리차드 개핀 같은 분은 이제 저희 총신대학교에도 와서 한 몇십 년 전에 그 특강을 한번 했던 사람이 특강을 하다가 우리 총신대 교수 중에 차영배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성경론의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그쪽에 아주 그 해박한 신학적 견해를 갖고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분하고 이제 특강 시간에 말하자면 논쟁이 붙어가지고 리차드 개핀이 그때 이제 우리 말로 개피 보고 갔다. 그런 이제 농담을 했었습니다. 그 차영배 교수님의 그 조목조목 따지는 질문에 리차드 개핀이라는 교수님이 그 아주 유명한 석학이신데 답변을 별로 궁색하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대학 때였습니다. 이분이 그 성령과 은사라는 그의 글에서 이 방언은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없다. 중지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분이 메릴 엉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방언 중지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오늘 이제 본문을 근거로 방언 폐지 내지는 중지론을 펴고 있는데 논거는 간단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사도시대에 이 사람이 사도다라는 하나의 표지로서 하나님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나타내 주신 어떤 현상이다. 때문에 사도시대가 가고 성경이 완성된 이상, 교회가 세워진 이상은 사도들의 역할도 끝났고 따라서 사도들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은사나 특별히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설득력을 가져왔어요. 이런 분들의 주장이.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송 목사의 견해는 뭐냐면 오늘날 여전히 은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도 존재한다는 입장에 저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학자이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 방언이라는 주관적 은사의 주제에 대해서 결국 부분적인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다 해도 뭐 그런 분들을 이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한쪽 은사론 쪽에 대해서만은 견해가 다르다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우선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 글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번역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원문을 찾아보시면 어떤 단어가 사실 좀 덜 번역이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덜 번역이 됐는가 하면 이걸 이렇게 해서 가면 번역이 좀 완성이 됩니다. 공동의 유익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원뜻이 공동의 유익. 자, 그러면 이제 앞을 좀 향해 보실까요? 그냥 유익이라는 말과 공동의 유익이라는 말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의 유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 시대에만 국한된 은사였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은사는 여전히 오늘날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사용을 했는가 하면 공동의 유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자, 13장 10절을 보세요. 13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러분, 여기 온전한 것이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지금은 수건을 쓰고 희미한
얼굴을 보는 것 같지만은 그날이 오면 수건을 벗기고 온전한 얼굴을 볼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종말론적 관점을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8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8절, 13장 8절. 또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여기서도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라는 말은 사도시대에 국한된 시기가 아니라 어느 시기를 얘기할까요? 여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12절을 볼까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알게 되는 날, 그날, 그때 전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는 교회의 시대가 계속돼요. 믿습니까? 그럼 그 교회의 시대가 계속될 때 그 교회의 시대 속에 이런 각양각색의 은사와 심지어는 그 은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언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 학자들, 소위 이제 개혁주의나 복음주의에 섰다는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이 방언이나 은사는 사도시대에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상징들로서 끝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내리는 결론은 은사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 공동의 유익과 공동의 덕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은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이제 사이클로 넘어가서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견해가 나뉘어요. 아주 복잡한 견해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실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학자들의 책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정서도 틀리고 관점도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오순절 계통의 그 은사주의 운동을 혹독히 경험한 한국교회로서는 일부 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성결교 계통의 학자들 가운데 좋은 그 글이나 또 책을 낸 저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책 중에 하나는 하늘의 언어, 방언이라는 책인데 그 비슷한 제목들이 많아요. 또 엉뚱한 책, 그 보면 안 돼요. 김동수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많이 제가 또 부분적으로 동의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책을 오늘 쭉 앉아서 읽다 보니까 흘깃흘깃 그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그 은사주의 아류들에 대한 좀 우호적인 그 내용의 글들이 눈에 띕니다. 막 그것은 이렇게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아주 지역적으로 슬쩍슬쩍 그런 우호적인 표현을 하는 대목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체 내용이 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주관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초해서 설명을 잘 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그분의 그 정의를 빌리자면 이 방언에 대한 큰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자, 우선 첫째.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방금 이제 워필드나 리차드 게핀이나 메릴 언거 같은 분들처럼 아주 완전히 방언은 이건 아니다. 비성경적이다. 이건 악마적 결과다. 그리고 사도적인 표지였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쳤다. 그리고 조금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거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
아니, 뭔 은사가 기층별로 주십니까? 그건 아니죠. 심지어 이런 설명까지 붙였더군요. 그 낮은 계층에 한 맺힌 사람들이 늘 생활도 심리도 불안하니까 그런 배우지 못한 그 심리적 불안한 감정이 그렇게 절제 없이 표출되는 현상들이 소위 은사 또는 방언 이런 심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은사를 아주 매도하는 이제 부류가 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부류가 뭐냐면 소극적인 부정입니다. 소극적 부정. 인정은 해요. 아, 방언 있어. 오늘날도 있는데 야,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저도 이쪽에 가까웠어요, 사실은. 청년 시절에는. 그런데 슬슬슬 목회를 하면서 변해갔습니다. 아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이런 은사의 나타남을 제가 그것도 결국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주관적으로 경험하는데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소극적 부정은 뭐냐면 인정은 해요. 그러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은사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이제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는 은사 중에서도 제일 그 하등적 은사다. 열등한 은사다. 설국열차의 꼬리칸 개념이죠. 뭐 이분이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은 설국열차 보셨죠? 꼬리칸. 이건 그냥 굉장히 위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은사를 신앙의 열등 우월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계급화시킨 겁니다. 이거는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죠.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이 특별히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구원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소극적 부정론자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지나친 긍정론자들이 있어요. 소위 이제 은사주의자들 또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많이 속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 논리를 소개 이제 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마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첫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방언은 신앙 수준의 척도다.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하느냐 미성숙하느냐로 구분을 짓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광경을 기도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20대 때 가장 그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거의 이 인근에 기도원을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매주 목요일 밤마다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주로 이제 칠보산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칠보산. 거기서 응답도 많이 받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거기서 체험을 하고 아주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그 칠보산 기도원에서 많이 했죠. 또 이 삼각산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면 그 절이 있어요, 밑에. 그 바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달빛 아래 들려오는데 아주 그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목탁 소리와 기도 소리가 엉켜져가지고, 한 번은 칠보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둥그렇게 이렇게 세워놓고 뭘 하냐면 이제 방언 받기 연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0번.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할렐루야 1000번 하면 혀가 꼬이겠더라고요, 진짜. 안 꼬이겠어요, 그거?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성경의 근거도 없는 그 목회적 방법론 때문에 이런 은사가 폄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연습한다고 되어진다면 누가 못 받겠어요, 그거. 성실한 사람 다 받지. 은사는 주시는 분의 자유에 있는 거예요. 은사는 절대 특별히
무슨 방언이 어떻게 연습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탄의 그런 영적인 시험에 넘어간 케이스죠. 나는 왜 방언이 없을까? 흉내라도 내볼까? 흉내라도 내면 된다는데 이게 속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평생 가세요.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 속에 아주 이거 위험한 주장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방언 받지 못하면 깊은 신앙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그 방언이 깊은 신앙 세계로 들어가는 물꼬를 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지 못한 사람과 방언 받은 사람의 차이는 방언 받은 사람은 깊은 그 더 넓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만 못 받은 사람은 그저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깔짝깔짝거리다가 평생 그냥 그대로 끝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방언을 안 해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깊은 하나님의 부여를 깨닫는 경우도 있고 설교를 듣다가 쾅 깊은 영적인 세계에 문을 여는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에 몰입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방식은 절대 획일적이거나 원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만큼이나 다양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은혜 생활하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가 받은 그 은사나 은혜는 결국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주관적인 경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원리화시켜서 강조하거나 주장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제한하는 격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네 목걸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세 목걸 은혜를 주실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만큼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 지나친 긍정은 아닌데 적극적인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쪽 사람들이 좀 많죠. 신앙의 척도는 아니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신앙 회복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그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하는데 이런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들이 어떤 그 사람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계기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를 경험하면서 신앙의 넓은 세계로 들어가는 계기나 동기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원리화 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전부 방언을 봐야 된다. 이건 전부 틀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방언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동기나 계기는 충분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방언을 해서 뭐가 유익이 되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어쩌면 궁금해하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뭐가 유익이 되느냐? 여러분 방언하면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방언 안 받은 사람은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더 큰 유익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거기 보시면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뭐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앞을 보세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한글 그대로 이해를 해도 좋은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시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으니까 이건 자기 덕을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 1차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이코도메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뜻밖의 건축학 용어입니다. 건축을 할 때 쓰는 건축학 용어예요. 오이코도메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고 하니 여러분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뭐예요? 일부 때는 어느 분이 슬쩍 얘기하시던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여기 누가 얘기하셨네요. 집. 그러니까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덕을 세우는 게 어떻게 집을 짓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재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라는 말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집을 세우고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즉 방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절대 자신과 하나님과만 개인적으로 말해야지 공개적으로 공중에서 통역 없이 하는 모든 방언 기도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보죠. 14장 19절을 보세요. 우리 오늘 찬양대 19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깨달아서 분명한 말 다섯 마디가 방언 1만 마디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 못하다? 낫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명료하게 깨달아서 하는 말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1만 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인용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사야서 28장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 어렵긴 한데 그 요대목까지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선지자나 또는 하나님이 직접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시리아 말을 합니다. 그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캄보디아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누군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을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으로 어떤 이해를 가졌는가 하면 우선 계시로부터 단절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계시로부터 단절이 되었고 동시에 심판과 정죄 아래 떨어졌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맞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차원에서
방언으로,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백성들에게 경고를 줄 때가 있었어요. 마치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다른 성도들이 공동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랄랄라 와싸싸 막 기도를 하면 심지어는 사회보는 사람들이 가끔 기도 인도를 하다가 여기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방언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일단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하는 사람도 방언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까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방언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방언에는. 그런데 항상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두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 집이라는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균형 있는 건축과 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덕을 위하여라는 말은 결국 개인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그러면 자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만 기도를 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저는 방언 인정합니다. 오늘 방언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언젠가 제가 수요예배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중형신학자인데 평생 거의 학생들에게도 동료 교수들에게도 방언 리차드 게핀이나 워필드처럼 없다고 가르치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수회의 시간에 자기가 입장을 바꿨어요. 그동안 내가 죄송했습니다. 방언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제가 지난주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평생 학자가 자기 논리를 가르치고 주장하다가 그걸 그렇게 겸손히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덕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첫째는 방언의 유익이 뭐냐? 방언은 신앙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덕으로 세우는데 방언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말은 곧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방언의 개인적 차원입니다. 이제는 지금 말한 부분은 공동체의 덕이라면 지금은 개인의 차원이에요. 그 개인의 차원이 뭐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기도할 때 미국의 오바마 감기 걸린 것까지 다 기도해도 시계를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기도 시간 되게 안 가죠, 그죠? 예. 하여간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바퀴 돌고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저 북쪽의 김정은이까지 기도해도 시계를 보니까 3분밖에 안 지났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적인 체험으로 어떤 신앙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큰 두 번째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펑퍼짐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 방언의 은사의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체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방언하신 분들 또 은사가 있는 분들, 방언의 선물을 받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정상적이라면 언어는 어디서 통제합니까? 제가 지금 설교라는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 이게 어디서 통제되는 겁니까? 송태근의 뇌에서 통제되는 거예요. 뇌에서 정리한 대로, 뇌에서 인풋한 대로 지금 아웃풋이 되고 있어요. 그죠? 예. 원래 이게 이성적 방법이에요. 뇌에서 통제에 의해서 언어 중추신경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 감정 조절이 되고 해서 지금 설교라는 툴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방언이라는 방법은 그 주도권이 물론 이제 이성도 성령의 주도 아래 있지만은 은총에도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듯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로 그 뇌의 통제와 작용을 뛰어넘어서 강력하게 성령이 그 입술의 세기를 열어놓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방언을 받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인식을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 수도 있지만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기도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뇌의 통제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통제 아래 은사라는 측면을 통해서 이미 붙잡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하면 신앙에 확고하고도 굵은 눈금이 생긴다는 거죠. 이 눈금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사이에 이건 계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기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성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방언의 유익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중요한 동기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신앙의 동기나 전환점을 전혀 삼을 수 없냐? 계속 강조하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우리가 함께 염두에 두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방언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나 이것은 주시는 분의 주권적인 역사다. 연습으로 되어지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방언이 갖는 가장 큰 덕목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스스로가 삼가하고 절제해야 될 영역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저희 새벽에도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가끔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봐요. 근데 좋아요. 기도하세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옆에 분에게 방해가 안 될 정도로 그건 방언뿐만이 아니라 이제 통성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통성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분은 아주 귓구멍에다 집어 넣어줘. 그래서 나는 걔 옆에 앉으면 걔 모든 연애사, 개인사 다 알게 돼. 자연적으로. 그 어떤 녀석이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어제는 정말 기분 나빴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하게 친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참 귀엽고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혼자 어디 한적한 데 좀 앉아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여럿이 막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바로 그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여자 문제, 뭐 헤어진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민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슬쩍 비켜서 다른 데 이제 가서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히 그런 은사나 신앙의 형태적인 기도의 문제나 예배의 문제는
늘 여러분들이 공동의 선이 공동의 유익입니다. 유익이 안 될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좀 삼키고 절제하고 유보할 줄 아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이라는 주제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12장, 13장, 14장을 썼던 네 가지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저를 보세요. 외웁시다. 첫째, 은사나 직분은 한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 아멘. 아멘. 따라서 두 번째, 은사나 직분은 우열의 개념, 열등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것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모든 수단은 오로지 무엇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네 가지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는 게 성도들의 혼란을 막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방언에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또 그런 종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그쪽으로 한번 기도를 쏘라봐? 뭐 자꾸 이런 또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우리 명절 쉬러 갑시다. 명절 쉬러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감고 함께 몇 가지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 3.1교회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시대에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많은 은사들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히 이루어가고 복음 선포의 아름다운 메신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가온 열람제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통해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시고 우리 3.1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 데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